여러분 안녕하세요. KT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어는 inflate입니다. 320회에 나왔던 단어고요. 우리 inflate는 공기를 넣어서 팽창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기본적인 뜻이죠. 꼭 공기뿐만 아니라 뭔가 점점점 커지는, 그런데 이게 길이를 나타낼 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아이였다라고 하면 팽창해서 이렇게 크기가 커질 때 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은 뒤에 cost 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 문맥적인 것도 고려를 하셔야겠죠.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younger generation, 요즘에 젊은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is increasingly presented with. 자, 점점 더 많이고 BPP 형태 쓰였습니다. 원래 present A with B 라고 하면 A에게 B를 주다 라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A가 주어로 오고 BPP가 된 거니까요. 얘가 받는 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점점 더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With a bleak future.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받습니다. 무엇의 암울한 미래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암울한 미래를 받고 있대요. 첫 번째, 고갈된 자원. 두 번째, 실업. 팽창된 가격. 코스트라고 하면 뭐 비용, 가격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내야 되는 돈. 그럼 돈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돈이 올라간 거겠죠. 그래서 비용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우리 비용이라는 목적어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넓어진 것도 아니고 푹신한 것도 아니고 더 높아진 가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높아진 가격, 높아진 비용.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플레이티드가 지금 여기서의 인플레이티드 코스트가 되는 거겠죠. 첫 번째 정답은 higher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extended. 많이들 알고 계시는 단어일 것 같아요. 자, extended 지금 404회에 나왔던 아이고요. 뒤에 꾸며주는 명사가 warranty period입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늘어난 보증기간 내에. 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앞에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Even for covered parts. 심지어 이것들에게도, 커버되는, 포함되는 파트들에게도. 어떤 파트들이냐면 얘네들이 수리를 당했대요. 언제 당했냐면 within the extended warranty period. 늘어난 보증 기간 내에 수리를 받은 거기에 포함된 부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에게도 warranty는, 보증은 may not cover, 커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Your out-of-pocket costs. out-of-pocket이라고 하면은 사후 정산되는 이란 뜻으로, 예를 들면 뭐 자기 부담금 같은 거죠. 사후 정산. 뭐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갔는데 우리가 처음에 호텔 룸을 예약할 때 내는 돈 말고 out-of-pocket으로 가는 게 뭐가 있죠? 우리 뭐 냉장고 안에 들어있었던 음료나 과자나 이런 애들은 우리 나중에 따로 정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 디파짓을 이제 신용카드로 얼마 정도 결제를 해놓는 경우도 있고, 그걸 우리 아웃바켓이라고 하는 거야. 그 돈까지는 커버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Cost in full, 전체 다를. 그러니까 네가 이 연장된 보증기간 안에 수리를 받은 거기에 커버되는 부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보증이 100% 네가 쓴 모든 돈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사후 정산된, 나중에 뭐 자잘자잘하게 추가된 그런 것들까지 in full, 전체 다 커버해주지는 않을지도 몰라 라는 애고, 굳이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셨어도 보증기간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연장된이 되겠죠. 애초부터 긴 보증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extended, 연장된, 기존에 뭐 한 달이었는데 그게 지금 뭐 두 달로 연장됐어요 할 때 쓰는 게 우리 연장이잖아요. 이 늘어났다라는 거에 동의어를 쓰실 수 있는 게 prolong입니다. stretch는 말 그대로 우리 물리적으로 잡아당기거나 뭐 길이나 폭 같은 걸, 이런 걸 늘리는 거지 시간이나 기간을 늘리다라고 할 땐 stretch를 쓰지 않고요. broad는 마찬가지로 그냥 광활한, 이미 뭐 작았는데 더 크게 만들었어가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넓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전적 동의어로 맞는 아이는 prolong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inflated 동의어 higher, 뒤에 목적어 cost 나왔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단어 extended period 동의어 prolonged period 였습니다.